현재 두 개의 슬라이드가 이렇게 동작을 잘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바디 부분을 보면은 디브에서 두 개의 디브 그리고 위에 것, 아래 것 같이 별도로 잘 동작하고 있죠. 네, 그래서 이 두 개로부터 이제 BMI 값을 계산을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익숙한 방식으로 한다면은 HTML 엘리먼트에 있는 밸류 이 값이잖아요. 이 값과 이 값을 가져와서 계산을 하면 되죠. 뭐 여러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만은 그런데 요 사이클에서는 FRP 펑셔널 리액티브 프로그래밍은 굉장히 특이한 방식으로 요걸 처리를 합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방식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쉽게 생각하면은 그냥 여기서 이 엘리먼트 첫 번째 엘리먼트 얘는 웨이트 클래스잖아요. 웨이트 클래스의 밸류 값 불러오고 그리고 얘는 얘가 하이트구나. 하이트의 밸류 그리고 웨이트의 밸류 두 개를 불러와서 이걸 합쳐서 여기 화면에 뿌려준다. 이렇게 하면은 이게 우리 상식적인 우리 생각인데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하는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보여줄 부분이 보이는 게 V돔 이거잖아요. 이게 시각적이니까 여기다가 H2 엘리먼트를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뭐 BMI is 하고 그 다음에 요걸 이렇게 해서 BMI 넣어주는 거죠. 여기 BMI가 어디서 나타나야 될 거 아니에요? 나타날 때는 여기밖에 없죠. 여기랑 그러니까 BMI 스트림을 하나 구성을 해야 되겠죠. 그 BMI 스트림은 두 개의 스트림으로부터 만들어지죠. 첫 번째 스트림이 두 개 스트림 XSS 컴바인해서 첫 번째는 하이트에서 오는 것, 그죠? 하이트의 싱크들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웨이트의 싱크. 그러니까 하이트 싱크와 웨이트 싱크 이렇게 되는데 이거 그냥 바로 쓸 수는 있는 게 아니라 이 중에서 어떤 BMI라고 하는 리턴 값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은 없습니다만 우리가 만들어줘야겠죠. 이것도 BMI라고 하는 리턴 값이 있다고 보고, 그죠? 그런 다음에 이제 맵을 해줘야겠죠. 좀 맵해서 맵하는 거는 뭐 이전과 동일합니다.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그죠? 여기서 들어가는 거는 뭐 하이트 값, 웨이트 값 그런 다음에 여기다 어떤 BMI 공식 되는 거 공식을 넣어주면 되죠. 그죠? 요 공식은 우리가 이전에 많이 썼던 건데 요 페이지를 보면은 페이지가 jsbin.com의 sitome sitome네요. sitome 그리고 뭐 이렇게 에디터 쪽에 있는데 에디터까지 볼 거 없고 이렇게 여기 들어오시면 됩니다. sitome 들어오면은 요게 지금 동작하고 있는 BMI 코드예요. 그죠? 요 코드이고 여기서 edit in jsbin 하면은 요게 스톨츠 앙드레 스톨츠가 올려둔 소스 코드가 여기에 있습니다. 있어요. 그래서 메인 js고 얘는 index.html 파일입니다. 그래서 요걸 그냥 그대로 쓰시면 됩니다. 그 참조하시면 됩니다. 다시 여기 보면은 이렇게 계산한 값 있잖아요. 요거 이거는 우리가 이전 에피소드에서 했던 내용이죠. 그래서 넣어주는 거죠. 제가 방금 그 화면을 보여드린 이유는 또 다른 이유가 있는데 그거 조금 이따 말씀드릴게요. 왜 그 화면을 보여드렸는지. 자 그러면은 일단 이 BMI라는 것을 리턴해야 되고 리턴해야 되겠죠. 어디서 누가 리턴해야 되나요? 여기서 리턴해야 될까요? 슬라이드에서. 그죠? 그래서 BMI equal 어디서 가져오면 되나요? 밸류가 어디 있죠? 밸류가 스테이트가 리턴하고 있는 값이죠. 여기에 모델에서 리턴되는 값이 스테이트잖아요. 여기에 밸류가 들어있죠. 그죠? 스테이트.밸류 이거잖아요. 스테이트.밸류 그죠? 스테이트 스트림이 들어가서 스테이트 밸류가 나오죠. 그럼 맵을 해주면 됩니다. 어떻게 맵을 해주냐니까
이걸 그냥 스테이트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스테이트 스트림을 넣어준다. 이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한번 돌려보시죠. 그러면은 이게 스트림이니까 그냥 스테이트 스트림에서 BMI에서 밸류를 뽑아내야 되는군요. 그러면 안 되네. 그럼 밑에다가 BMI에서 밸류를 뽑아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아무것도 안 나타나죠? BMI에서 뽑아내는 상황이 아니니까 요걸 어디 갔나요? 스테이트에서 그 지금 이 코드에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스테이트.맵 한 다음에 이 스테이트로부터 스테이트.밸류를 뽑아내는 거거든요. 아니구나. 요렇게 해서 동작하도록 이제 구성이 돼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서 그대로 넣는 거죠. 스테이트.맵 스테이트.스테이트.밸류 요렇게 구성되어 있는 것이 요 원래 소스 코드예요. 보면은 있나요? 요거죠. 스테이트.맵에서 스테이트를 스테이트 밸류를 뽑아내는 건데 지금 요게 요렇게 해서 제가 작성한 코드로는 동작이 아마 안할 거예요. 안 하는 이유가 왜안 나느냐니까 제가 코드를 여기 스톨츠가 하는 식으로 한게 아니라 제가 좀 많이 바꿔서 작성을 했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스톨츠가 작성해둔 그 코드 그대로는 안 맞아요. 그래서 좀 전에 보여드렸더니 그 참조는 하시고 요걸 SITOME입니다. 주소 제스빈의 SITOME 여기에 소스 코드 있으니까 요걸 참조하시되 이거랑 제가 지금까지 작성해왔던 코드는 좀 다르게 작성해왔어요. 스톨츠랑 그래서 소스가 좀 달라요. 다르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쓸 수는 없고 그걸 참조해서 여기서 왜 작동을 안 하는지를 한번 여러분 찾아봐 보시기 바랍니다. 사실 제가 좀 찾았는데 못 찾겠어요. 아무래도 이상한 데가 없는데 아무것도 이상한 것이 없는데 일단 동작은 안 하고 있어요. 제가 찾게 되면 요 뒤에 이 에피소드에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소스 코드는 GitHub에 올려둡니다.